뜨신 말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 곧 분양을 앞둔 곳이죠.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입니다.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황금 네거리에 딱 붙어있는 아파트죠. 올해 두 번째 수성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로 브랜드 파워 1위 힐스테이트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아파트 입지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늘에서 본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드론 영상 잘 보셨나요? 바로 여기가 황금 네거리죠. 저기 황금역, 지하철 도시철도 3호선이죠. 도시철 3호선 황금역. 여기에는 SK 리더스뷰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일요일이에요.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통행량 보이시나요? 상당히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황금 네거리입니다.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좀 편리한 점이 있죠. 북쪽과 남쪽으로는 동대구를 통해서 범어동 쪽에서 이쪽 두산동 쪽으로 연결이 또 돼 있고요. 서쪽으로는 이쪽을 통해서 가게 되면 신천대로를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. 또 저기 달서구 쪽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 또 이쪽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황금 고가도로를 통해 만초민 연어지구까지도 한 번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장점인 위치죠. SK 리더스뷰 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 황금동 라인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아파트죠. 그래서 대형 면적들로 또 이루어져 있고 옆에 있는 대우 트럼프 월드로 대표되는 또 고급 주상 복합 라인들이 이쪽 라인들의 일자로 쭉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 고급 라인들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그 입지에 세워지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긴 지금 현재 공사 현장입니다. 공사 현장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. 모델하우스 이제 5월 초에 공개가 됩니다. 저는 지금 먼저 좀 초청을 받아서 모델하우스도 오늘 촬영을 할 거고요.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은 2부 영상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1단지 아파트 152세대 오피스텔 30실, 2단지 아파트 185세대 오피스텔 44실, 총 합산 377세대 오피스텔 74실로 41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뭐 대형 단지는 아니죠. 아무래도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중형급 정도 되는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창이 다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많이 됐죠. 다 올라가고 있고 골조는 이제 많이 올라갔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외부 도색이라든지 내부 마감들이 층층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자, 며칠 전 4월 18일이죠. 대구 광역시에서 노후 주택단지의 통개발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. 노후 주택지를 공간 혁신을 통한 통구역으로 묶어서 5분 이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분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 이 플랜의 목표죠. 범어, 수성, 대명, 상격지구 중 바로 수성지구가 이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주변 일대가 됩니다. 바로 희망교부터 두산교까지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주택가들을 묶어서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죠. 여기에는 편의시설들로 이 드란길이라든지 여기에 먼저 들어있던 상업시설 그리고 주택가와 이 녹지들을 잘 엮어서 5분 이내에 그런 생활 편의시설들로 가깝게 연결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주변 단독주택들과 이 상업지 그리고 이 아파트까지 잘 융화되어 연결이 된다면 정지역권의 개선 어떻게 변해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 바로 황금역으로 갈 수 있겠죠. 뭐 도보로 정말 한 4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. 그래서 정말 이 정도면 초역세권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.
자, 몇 걸음 안 걸었습니다. 정말 몇 걸음 안 걷고 한 1분 조금 넘게 걸었을까요? 횡단보도 건너니까 바로 홈플러스까지 연결이 됩니다. 아무래도 마트 가까이 있으면 생활하시기 편리하다는 거는 뭐 말씀드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홈플러스가 도보 1분여 거리에 있어서 이런 점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. 자, 여기 지하철역까지도 이렇게 금방 올 수가 있죠. 그래서 홈플러스까지도 뭐 진짜 도보 4분 나오지만 횡단보도 신호 잘 받으면 4분 안 걸립니다. 4분 안 걸려 금방 올 수가 있고, 걸어서 엎어지면 코날 곳에 마트와 지하철역이 있다. 요거는 상당히 장점이네요. 자, 여기 황금내거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. 이렇게 건너와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금방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범어공원 쪽 등산로죠. 한번 가볼까요? 자, 이 정도 걸어오면 이제 범어공원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여기 바로 나오게 됩니다. 자, 황금내거리에서 한 3-4분 정도만 걸어오면 이렇게 범어공원과 연결되는 등산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. 그러면 뭐 도시와 상당히 가깝고 도심 한창 번화한 곳이지만 또 이렇게 자연과 상당히 짧은 시간만에 접촉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를 함께 가져간다는 게 바로 이 입지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기가 바로 범어천입니다. 범어천 주변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죠. 산책로는 저쪽으로 넘어가면, 화면 한번 돌려주시겠어요? 네,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성못까지도 연결이 됩니다. 수성못 방면. 또 이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저기 범어내거리 방면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. 뭐 수성못까지는 도보로는 조금 멉니다. 하지만 여기 도치철도 3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한정거장이죠. 수성모까지도 뭐 그렇게 멀지가 않고, 또 수성모 앞에는 우리 드란길 있죠. 드란길은 대구에서 맛있는 식당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. 그래서 드란길에 있는 상권, 그리고 수성모, 그리고 범어천, 그리고 아까 저기서 보셨던 범어공원까지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그린라이프가 바로 이곳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학교는 황금초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. 여기는 황금초등학교, 이곳에는 황금중학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 뭐 같이 나중에 연속성 있게 배정을 받는다면 초중학교 가깝게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통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모델하우스 앞입니다. 여기 모델하우스는 어린이 세상역과 황금역 그 딱 사이에 있네요. 자, 이제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타입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모델하우스 내부 영상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도 꼭 따라와 주실 거죠? 제발.